거울에 보이는 얼굴이 누구예요? 나. 집에서 보면 내 얼굴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거울이 내가 최고라고 얘기해주고 내가 제일 예쁘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이렇게 박장대소 웃음이 나오네요. 크게 웃으세요. 크게. 더 크게. 자, 거울아 거울아.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누가 누가 제일 제일 이쁘지? 이쁘지? 그건 그건 바로 바로 아, 뇌에서 좋은 호르몬 엔도르핀, 다이도르핀을 많이 내분대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웃는 얼굴을 만들어 주라고 합니다. 아, 제가 아는 교수님이 얘기를 해줬어요. 부인이 이제 60이 넘었잖아요. 아, 그래서 부인이 팔자주름이 있어서 아, 이 팔자주름을 이제는 조금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성형외과를 좀 가보려고 하니까 돈 좀 달라고 해서 교수가 또 그쪽 부인 얼굴 예뻐지겠다 했는데 안 주면 안 돼서 돈을 줬대요. 그래서 서울에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를 가가지고 이걸 하고 왔다고 합니다. 400을 들여서 400을 들여서 뭐 여러 가지 했는지 팔자주름을 이렇게 없앴대요. 그랬는데 한 2, 3주 되니까 다시 원상복귀가 되면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아니 400씩이나 들여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몇 주도 안 가서 풀리느냐. 내가 따질 수 없으니까 당신이 좀 같이 가서 좀 따져달라 의사한테. 그래서 같이 이제 부부가 갔대요. 병원을 가가지고 이제 따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얘기를 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 1,000만 원 드리면은 1년 넘게 지속이 된다. 이런 식으로 400만 원이면요 여기를 찢는데요. 여기를 찢어서 피부를 끌어다 잡아당긴대요. 근데 1,000만 원을 주면은 여기 뇌 머리 전체를 잘라서 전체를 당긴대요. 피부를 안 하고 바로 피부를 전체를 당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요. 그래서 교수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안 하고 그냥 왔습니다. 왜? 우리는 웃음으로 얼굴을 달인이질 한다고 교수님이 늘 말씀해 주셨죠? 네. 자, 그래서, 그러면서 알려주는 게 있어요. 웃음 총속에. 자, 여기 써있죠? 하루 15초 웃으면 이틀을 더 산다고 합니다. 박장대소 웃음이에요. 그냥 웃음이 아니에요. 박장대소 웃으면 어떻게 웃는 거라고요? 크게 웃고, 길게 웃고, 온몸으로 웃는 박장대소 웃음이에요. 자, 짝꿍하고 같이 손 잡고 감자의 싹이 나서 잎이 나서 시작. 감자의 싹이 나서 잎이 나서 헤이만보. 자, 누가 이겼는지 이길 때까지 하세요. 감자에 다시 한번 할게요. 이거 옛날에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긴 사람이 비길 때 비긴 거 말고 이긴 사람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감자에 시작.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헤이 남보. 내가 한번 이겨. 자, 이겼나요? 네. 이긴 사람이 저기 웃음총을 빵 쏴주면은 지는 사람이 맞고서는 15초 동안 웃는 거예요. 15초 동안 웃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죠? 매일매일 빵 주시고. 자, 이긴 사람. 시작. 자, 웃음총. 웃음총 갑시다. 내 얼굴을 리모델링 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를 리모델링해요? 관계, 서로 간의 관계를 리모델링 하라고 합니다. 47세까지 내 삶에 내가 살아온 47세까지 그 인간관계가 그 이후에 내 삶의 인간관계의 지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47세 이전인 분 계세요? 여기일 것 같아요. 두 분은 몇 년 남았나요? 남은 기간까지 10년 넘어요. 네? 10년 넘어요. 진짜? 12년. 12년 남았어요? 47 되면은? 학생 최대한 남지.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젊으시네.
동원이시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두 분 특히 더 인간 강의를 잘하셔가지고 네 노후의 삶에 많은 보탬이 되고 될 수 있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40이 넘어가면서부터 내 안에 있는 그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새로운 나로 살아가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직업도 또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방법을 많이 찾으시면서 그게 이런 때를 배우러 다니는 거고 그렇죠? 뭔가를 배우러 다니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관계 그 다음에 그 형제 간에 저 어렸을 때 화목하게 자란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인간관계가 좋다고 네, 통계를 이렇게 따져보면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형제가 많은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대인관계가 또 좋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 집에 쌍둥이 형제 어때요? 저희 쌍둥이 형제요? 조금 관계가 좀 좁지만 둘은 엄청 친해요. 그랬어? 쌍둥이인데? 네, 쌍둥이끼리는 친해요. 그 5년 동안 쌍둥이만 있었잖아요. 그러고서 이제는 5년 뒤에 우리 딸이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는 지네 둘끼리 막 계속 장난감 가지고 먹고 막 이렇게 하다가 딸이 태어났는데 우리 애들이 이제는 13 초등학교 그때쯤까지는 뭐 먹을 거 있으면요 딸을 안 줘. 지네끼리만 먹어요. 몰라서 이제 얘가 내 동생이라는 느낌보다는 둘이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둘을 챙기는 건 자연스러운데 다른 아이를 챙기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익숙지가 않아서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섭섭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나이가 들으니까 3명도 좋은 것 같아요. 키울 때 힘들고 지금도 좀 힘들긴 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딸이 그 서울 경희대 갔대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 낳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형제가 많으면은 커서는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같이 어울리면서 더 좋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행복하고. 네. 리모델링 다시 한번 세 가지 정리해 주세요. 네. 다시 한번 더. 자, 다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은 새롭게 내 자신의 내 삶의 행복을 리모델링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리모델링 하는데 뭔가를 리모델링 하느냐? 첫째, 언어를 리모델링 하고요. 그 다음에 심리를 리모델링 하고, 그 다음에 얼굴을 리모델링 하고, 그 다음에 관계를 리모델링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내 삶을 리모델링 하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런 좋은 얘기들은 박수 좀 나와야지. 좋은 얘기 들었는데 박수 좀 해줘야지. 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든 재미를 찾아가면 돼요. 자기가 알아서 그렇죠? 자 오늘은